송태경 박사가 사실 저에게 이걸 얘기했을 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게 사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송 박사가 얘기했듯이 이 송 박사가 평소에 계속 이 옳은 일만 위해서 초지일관 자기의 삶을 살아왔는 그 신뢰를 믿고 저도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 박사의 박수를 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9월 18일 국회에서 우리가 바로 이 운동을 공청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상세히 들어보니까 다 옳은 얘기죠. 그런데 선뜻 나서기는 조금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 외에도 많이 서명운동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특히 대학 교수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나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 나는 지금 뭘 위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 교수 지지 서명 주도를 제가 우리 대학에서도 외대에서도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운동이 이런 정말 옳은 일이지만 별로 자기에게 득될 게 없는 이런 일에 선뜻 나서는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다. 그러나 이 일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이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이라는 것이 가장 상징적인 얘기가 우리가 보통 평등 비밀 이 투표만 제대로 할 게 아니라 투표가 제대로 투표한 대로 공정하게 주권의 의지가 관철되었느냐. 이것을 우리 시민단체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이 문제가 시비로 이렇게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정말 이번에는 끝장을 내는 이런 운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끝장을 내지 않으면 여기 자리에 나가도 됩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이 운동을 끝장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 운동은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 운동을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우리 운영위원장 윤두병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인기 없는 운동을 많이 배워왔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운동을 하자면 십시 일반으로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힘을 좀 실어주세요. 오늘 이 특히 투표소 수개표 실현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정식으로 출범을 할 텐데 이 운동이 오늘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겠지만 분명하게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 전자개표기입니다. 투표자 분리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이하게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편의제에 따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면 각 지역의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법적화해서 공정한 선거로 연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 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별로 이걸 건드려서 자기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문화도 좀 바꿔야 됩니다. 시민운동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좀 바꿔야 됩니다. 인기는 없지만 그러나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역사적인 실천에 도움이 되고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이러한 국가 많은 대계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이런 시민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으시 큰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아, 이런 준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소속에서 실은 운동 공부에 관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학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시국운동, 시국서명 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조금 물을 부어서 가끔 합니다만 여러분 함께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운동이 반드시 주권을 지키고 또한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이러한 운동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천장년 상임대표 고로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경력사를 하기에는 저보다 훨씬 민주화를 위한 실현이나 부정선거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거나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경력사 하게 된 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어떤 그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저에게 이제 경력사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에 두 분이 워낙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그냥 제 짧은 소견이나마 저희 운동이 좀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TV를 보면서 그 시국 토론회 같은 토론회 내용 속에서 사자방 비리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사자방 비리라면 우리가 오늘 익숙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그 국회 사업을 통한 비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원 외교라고 해서 석유공사가 그 캐나다에 그 1조 원을 투자했는데 200억 금지고 다시 팔아버리는 이런 자원 외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비리 그리고 방위산업체들이 납품 비리 이런 사자방 비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얘기된 걸 들으면서 뭐 저게 세계뿐만 아니라 한 개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바로 국정원 포함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선거의 문제까지 포괄한다면 실상 이명박 정부의 이 부정 비리 문제는 사실은 이전 정권의 어떤 흐름에서 본다면 충분히 청문회감이 대우도 남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분들이 언론조차도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현 정권에서 밝혀내지 못할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마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이전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 역대 정권에서는 전 정권의 어떤 부정비리를 항상 떨치고 나가야지만이 좀 편안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항상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전 정권의 어떤 돈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가 항상 다 그 특검제를 도입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떨쳐내고 가는 것이 하나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 왜 현 정권이 그러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요새 그런 말 많이 있죠. 이명박근혜라고 해서 그 커넥션의 얘기가 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왜 그런 커넥션이 우리 사회 현재 전 정권의 비리가 그 심판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까라고 놓고 본다면 그 제 생각엔 아마 이것이 바로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또 부정 비리가 굉장히 궁금하게 아마 그런 의혹들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그게 전자개표식 방법에서 나타나는 부정선거의 문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했던 이런 부정적인 비리 문제를 사실은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에 많이 대항하고 집회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완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선거의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계속 그 싸워나가기에는 이 아까 말한 대로 보수세력이 우리 진보세력을 역으로 반대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실제 굉장히 부담이 큰 문제가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이런 사안이었고 아까 그래서 이장희 교수님 말씀처럼 야, 이게 선거 문제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지금 싸워서 그걸 뒤집을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문도 저 또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선 오늘 제기한 투표소에서의 어떤 그 수개표, 이 투표 방식은 굉장히 절실히 오히려 여야를 포함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감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전에 그 준비해 주신 그 PPT 보고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신 소통의 운영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언론들이 이런 내용들에서 차단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정확히만 잘 언론 홍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 또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다면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국민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런 부분에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저 성세에서도 맡아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저는 그런 어떤 성세 말씀에 기초했어도 반드시 이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부정과 비리는 바로 수개표, 투표소의 수개표 국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실현될 때 바로 그런 것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이장희 교수님 말씀 중에 국민소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정당성이나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운동화되고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홍보에 대한 전략부터 시작해서 그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고, 그렇게 했을 때라면 저는 오히려 훨씬 이 수개표 투표 방식에 의한 어떤 국민운동 전개 방식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 천정년 천주교 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국가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선거, 부정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5대중단이 연석회의를 가지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종교단체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제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좀 힘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정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등등은 신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있었는데요.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사안은 어떻게 된 일인지 철저하게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예, 대표적인 최근에 사안 대표적인 걸로 보면요, 12월 19일 날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12월 19일 17시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2800만 명이 투표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인 오후 6시 18시에는 2600만이 투표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만에 200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혹세 무민을 하는데요. 투표지 분류기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단순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공식적인 용어인 용어가 투표지 분류기로 되어 있는데요. 국민의정부 시절에 광고에 보면 명확하게 전자개표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임자순 사무총장의 선술에 의하면 그들의 공식 문서에도 개표기라고 되어 있고 전산 방식에 의해서 개표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맞는 거죠. 그런데 전자개표기라고 하면 조작이 가고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투표지 분류기다라고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대의하고 있는 국회를 속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03년도에도 소송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대법원을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라도 단절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중앙선관위 단독 범행이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과의 공범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장기 집권이 아니라 영구 집권을 획책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 막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 조직개표 반드시 쟁취해내야 합니다. 네. 아까 뭐 저 이장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런 운동 한번 시작하면 아마 우리가 그 끝을 봐야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그 문제를 쉽게 제기하셨던 이런 분들 한인서 선생님이나 김태호 선생 지금 아직도 옥중에 계신다고 알고 계시고요.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소송도 그 지금 그 준비 중입니다. 이런 분들을 빨리 우리가 그 구해내는 작업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물론이고 2012년 총선 때도 뭐 강남에서 이렇게 미봉인들 모들이 나왔고 선거 관리가 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그리고 또 투표함을 이렇게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됐다 하는 것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옮기지 말고 그냥 현장에서 바로 투표하자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뭐 선관위 직원에서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그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해명자를 뭐 이렇게 봄이 누웠다서 어쩌고저쩌고 내봤습니다만 뭐 참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그 대선 때는 뭐 더 문제가 많았죠. 국가안이 생각하지 않고 그 국정원이 대선에 아주 직접 개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포의 댓글도 네, 우리가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수개표 그 투표소에서 수개표 운동이 바로 이 공포의 댓글보다고도 맞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다음번 대선 우리가 51대 49로 졌다고 하고 51대 49 2%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저는 우리가 49%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히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한국전쟁 때 우리 싹 죽고 정말 영국에서 다 죽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49%까지 얻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댓글보다 그냥 놔두고 수개표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49%에서 우리는 머물 것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과거를 바꾸자는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박근혜한테 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2017년도 대선에서 또 이렇게 지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선거 기간 중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죠. 사이버 사령부까지 동원했습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정원이 한국 정치를 쭉 이끌어갔죠. 정상회담 회의하고 이 유명한 댓글이요. 얼굴이 국가기밀입니다. 얼굴이 국가기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다닙니다. 정말 시민전단 파트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밝혀냈다가 여기서 잘렸고 이것을 덮어버린 서울경찰청장은 무죄를 받았죠. 무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괜찮아 더 해도 돼. 그 사인입니다. 경찰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 공식 발표에다가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차기 여당에서 유력한 그 후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네요. 이거 워터게이트 사건 이거 여기다 도청기를 설치하다가 걸렸죠. 도청했습니까? 도청기가 고장났습니다. 미제라고 다 작동 잘 하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도청기를 설치해놓고 나왔는데 작동을 안 하니까 고치러 송보로 들어갔다가 걸렸습니다. 그럼 도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청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도청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닉슨이 사임했을까요? 이런 엄청난 선거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닉슨은 이 선거에 의해서 이만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닉슨이 탄핵 위기에 몰렸고 사임을 당하게 됐냐면 이 사건을 그냥 덮었지 않습니까? 커버업 이런 게 덮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검사가 기소하려고 하니까 덮어버리고 자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탄핵이 가결될 것 같으니까 하루 전인가
그 사임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거를 잊어버렸나 봐요. 왜냐하면은 그때 충격적인 요 사건이 이대로 나가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문세광 사건. 그래서 아마 그런 큰 충격이 있으면은 그 기억이 혼미해지죠. 그 앞부분의 기억이 흐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거 닉슨이 사임한 거는 부정선거에서 덕을 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했기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어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별명이 박기네가 됐습니다. 박근혜를 박기네라고 부르죠.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거죠. 왜 이렇게 선거에 개입을 하고 국가기관이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왜 그걸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폐하고 있는 것, 그 죄는 닉슨이 사임한 것에 비해서 뭐 100배는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도움받은 적이 없대요. 도움받은 적이 없으면 진짜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죠. 왜 검찰총장을 자릅니까? 그 뒷조사를 해갖고. 최동훈 검찰총장이 왜 잘렸습니까? 원세훈 하나를 기소했기 때문이죠. 원세훈 하나 기소한 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숱하게 아까 그 김혜영에서부터 원장님까지 조직적으로 그 라인이 다 부정선거에 동원이 된 건데 검찰 최동욱의 검찰은 꼴랑 원세훈 하나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원세훈 그 최동욱을 야 봐주기 수사다 진짜 다 잘라고 최동 저 원세훈 하나만 기소하고 마냐 딴 놈들은 왜 기소 안 하냐 그렇게 사실은 욕을 해야 할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다 놔줬는데도 그 원세훈이 하나 안 빼줬다고 최동욱을 잘라버리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기서 정의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은 셀프 개혁을 하네요. 제가 국정원 과거사위위원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거 하고서 제일 창피한 일이 바로 국정원이 또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번에 유우성이 증거 조작했을 때, 그때 증거 조작해서 그 심양 영상 하나, 영상 하나가 뭐, 가짜로 이제 서류 보내갖고, 이번에 뭐,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아, 그 친구가 제일 잘하는 친구예요. 국정원 과거사위를 할 때, 제 밑에 있던 조사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과거사위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고 보고서도 내고 그런데 거기 파견대에 나와 있던 직원이 요번에 간첩죄를 또 한 겁니다. 그런데 셀프개혁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셀프개혁을 해야 합니까? 정말로 한국의 국정원은 폐지시켜야 합니다. 폐지시키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는요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요 원장에서부터 저 김혜영 같은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게 수십 명이 난다도 다 감옥에 보내야 그래야 다음 부정선거 못합니다. 저는 다음번 선거에서 그거 감옥 보내겠다는 사람 무조건 찍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국정원이 아빠는 모양이에요. 아빠가 맞네요. 네, 이때 알바가 많았죠. 나는 알바 아니다. 정직원이 댓글 달고 있는데 여기 내가 알바 아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 보고 강화하다가 결국 간첩 조작까지 한 거죠. 자, 우리 이제 오늘 예, 송태경 박사님한테서 오늘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해서 수개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거 역사에서 아주 기막힌 얘기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부정선거 반대 대모가 아니라 삼선 절대지지죠. 이승만한테 대통령 또 나오시오 하고 학생들 동원해서 대모하는 겁니다. 학생들만 동원한 게 아니라 우마차까지 동원해서 그 유명한 우이마이
그래서 소도 말도 이승만을 지지한다. 전국에서 할아버지 제발 나와주세요. 탄원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쳐볼 때는 이명박 한테는 지금 보니까 귓구녕에 공군이 쳤냐? 청와대에서 여기 얼마나 누르고 좀 나와서 우리가 잡아먹을 거냐? 좀 나와서 대화 좀 하자 했는데 시위 앞에 안 나왔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참 용감한 분이에요. 이 시위대 앞에 나왔습니다. 시위대 앞에 홀로 나와서 이제 시위대하고 만났는데 이 시위대에는 무슨 짓이 있냐? 꼭 다시 제출만 해주세요 하고 그 시위대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데 대통령이 나와도 돼요. 그리고 김관도 있죠? 뭐 선거의 제의로 서서하라. 이제 그럴 때입니다. 이때 한국 역대 선거사상 가장 선동적인 구호라고나 할까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유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구간이란 거 아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때 진짜로, 신익희 후보가 서울시민 120만일 때, 한강 백사장이 30만을 모았습니다. 진짜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고무신 뿌려지고, 가봤자 더 못 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뭐 하여튼, 뭐, 재성, 임하수 노선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아, 비내진 농담산에서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거 뭐, 분위기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일부에서는 독살, 뭐, 의혹을 제기합니다만, 뭐, 부검을 안 했으니, 뭐,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뭐, 어떻게 그 얘기를 깊게 밀고 나올 수는 없고, 어쨌거나 야당 후보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더니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같으면 지금 민주당이 한마디 형편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반박연대, 반이명박연대 뭐 이제 이런 거 해서 그 민주개혁진영의 다른 후보를 지지했을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정통 보수야당 한민당의 뭐 법통을 계승했다. 뭐 그런 얘기 뭐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봉암이 나왔는데 조봉암은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다. 그래서 조봉암을 지지 않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조봉암한테 쏠렸죠. 신익희에 대한 무효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180만 표, 200만 표 나왔고 그 조봉암이 치고 올라와서 발표는 220만 표, 이승만이 500만 표 얻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범 선생인데, 이게 이제 이때 그 선거를 할 때, 역시 그 투표소에서 개표한 게 아니고, 그 옛날에 학교도 다 모으지 않았습니까? 학교 강당 같은데. 학교 강당에서 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가요. 우리 어렸을 때 정전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불이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두, 뚝, 따, 뻑, 깨, 아! 그래서 불 들어서 보면은 조봉암 쪽 투표장관이 맑게 돼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데 개표를 하면은, 아, 1000명이 투표를 했으면은 1000장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3000장, 4000장이 나오는데 이 나쁜 놈들이 이 묶음표를 갖다가 이걸 푸지도 않고 집어넣었어요. 투표를 한장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부정 투표를 하다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뭐 전자개표지나 뭐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무식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봉암의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이기고. 네, 그 얘기가 그 나온 겁니다. 뭐 제 난장 편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유명한 시간이, 아직 있죠. 네, 그때 이제 저 유명한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통령 선거를 했는데요. 네, 좀 바꿔보세요. 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미국은 러닝메이트잖아요. 근데 한국은 50년대 할 때는 따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권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은 하는 짓은 없었어요. 하는 권한은 없었는데 뭐가 있냐면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직을 승계해요.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좀 많았습니까? 56년 선거 때 82살이었어요. 우리 나이. 근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됐어요. 그때 뭐 반갑진 치면 굉장히 큰 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80몇살 되는 건 뭐예요? 우리말에 있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뭐 저녁 잘 먹고 하고 얘기하다가
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셔도 한날 이상할 거 없는 날이죠. 그러니까 부통령 선거가 그 중요했는데, 56년 선거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은 워낙 치고 올라오니까 자유당이 부통령 선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을 쓴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하고 어떻게 했냐, 이런 타협을 했어요. 우리가, 자,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는 없었습니다. 근데 부통령 후보는 장면을 했죠. 그래서 그 민주당한테다가 선거 책임자였던 내무부 자유당 정권의 내무부 장관이 가서 어떻게 교섭을 했냐면, 야, 우리가 부통령 선거 투표하면 손 안 들게. 대통령 선거 투표하면 또 우리가 좀 만진다. 그거 모른 척 하기. 부통령 선거하면 진짜로 공정선거 할게.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부통령 선거가 유례 없는 공정선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장면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때 그 교섭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교섭을 한 사람이 자유당을 대표,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을 대표해서 민주당하고 그 교섭을 한 사람이 바로 이건희 장인입니다.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 홍진기. 3.15 부정선거 때는 내무장관을 계속 맡고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서 최인규하고 이게 딱 포지션이 바뀌는 바람에 사라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통령의 장면이 되니까, 되고 나니까 걱정 아니에요. 이 순간에 암만 범죄하다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이게 저격을 한 겁니다. 장면 대통령이 다행히 그 저격범이 전직 경찰이에요. 시경 경사가 그 총을 쐈는데 다행히 그 총이 그 빗나가서 손에 맞았죠. 그래서 명동에 그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옛날 국립극장. 그때는 시립극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총에 맞아갖고 이제 고통스럽게 앰뷸런스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뭐냐면 민주당사 경찰이 진입하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역사상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58년 12월 24일. 이른바 이사파동입니다. 이걸 왜 했냐. 조국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국가보안법에 사용이 없었어요. 국가보안법에 무지 살벌한 법 같지만, 국가보안법의 사용은 이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 생각은 조공함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난리가 벌어집니다. 야당 의원 없는 가운데 이제 기립표결을 합니다. 자, 진보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56년 선거에서 끝났는데, 60년 선거를 앞두고, 60년 선거에서 이승만이 8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봉암하고 붙을 생각하니까 싫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조봉암을 못 나오게 선거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이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 다른 피부들하고 이제 방송하는 장면입니다.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요. 이 양명산이라고 이 사람을 갖다가 그 간첩으로 조작을 해갖고 특무대에서 그래서 이제 사건을 꾸미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1심에서 그 거기 이제 유병진이라는 판사가 그 고민을 많이 했죠. 야, 이건 조작된 사건 같은데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자기 손으로 사형을 때릴 수 없고, 그렇다고 조작된 사건을 이걸 무죄를 때려서는 자기가 살아남지 못하겠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 좀 타협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석기 판결도 저는 타협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라는 건 무죄, 아무 실체 없다. 그런데 징역 9년은. 그러니까 형기는 수보 세력한테 주고, 내용적으로는 진보 세력한테 당신들 무죄고, 그렇게 좀 타협적인 판결이었는데, 이 유병진 판사도 좀 타협이라면 타협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 무죄라야 맞는데, 징역 5년을 때렸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간첩죄를 무죄를 줬습니다. 근데 사형은 국가법원법에서 간첩죄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사형이 무죄, 간첩죄가 무죄가 나면 조공함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진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하면은, 아, 그 위에 구속법원 대법원에 계신 형님들이 알아서 좀 나머지는 책임지죠. 아마 이제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를 때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친군 판사, 빨갱이 판사 몰려도 처단하라고 법원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 판사 축출하라고 항의했고, 그 양반이 이 유병진이라는 분이 재판관의 고민이라는 걸 썼는데, 뭐냐면
한국전쟁 때 부역자 처벌. 이승만이가 다리 끊고 도망갔다가 와갖고 돌아와서 피난복한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냈잖아요. 뭐 흙하게 많이 죽었구나. 비유하자면 세월 후에 이준석 선장이 살아 돌아와서 안산에 가서 삼전 학생들 유가족들에게 횡포 부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재판을 하는데 그때 재판이 참 기가 막히죠. 앞줄 사형 뒷줄 무기예요. 그런 재판을 해야 하는 그 이 판사 입장에서 아니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피난을 갔지만 뭐 우리 만약에 피난을 못 갔으면 이민군이 와서 청년놈이 와서 밥 달라고 하면 밥 줘야지 안 주고 어떻게입니까? 집회 나오라고 하면 집회 나와야죠. 우리 마누라도 똑같이 했을 텐데 그럼 우리 마누라도 징역 15년 뭐 징역 아니면 사형 뭐 그렇게 때려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해서 그걸 최고로 낸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조봉암 사건에서도 고민을 했고 조봉암이라는 분이 또 그 표와 통일도 주장했지만 또 주장한 게 피해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부도연맹, 부역제 처벌, 민간인 학살 그런 피해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코드가 맞았었던 거죠. 제가 여기 이제 저기 법안을 쳐들어온 그 반공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서북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유판사 타도하면 뭐 절규하고 판사는 도망을 갔는데 판사가 참 재밌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신도환이라고 혹시 좀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대학 때 반공 청년 단장이죠. 반공 청년 단장 집으로 도망갔어요. 대학 동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도망을 갔는데 판사도 물론 우익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난입을 했는데 이때 난입한 청년들이라는 게 나이 한번 따져보세요. 한국 전쟁 때는 군인이죠. 전쟁 직전에 성청년단이죠. 일제 때 뭐 있겠습니까? 그게 군국소년이에요. 이게 진짜 일제전쟁입니다. 누구 아들, 누구 딸이 뭐 했다가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일제전쟁이에요. 이 세력들이 그 뭐였습니까? 저 박정희 때 일하면서 하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했던.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건설했는데 아니 이게 그 김대중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가 집권을 하든지 나라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스통 들고 나와야지. 가스통 헬베의 역사입니다. 가스통 헬베가 바로 그 가스통 헬베의 제일 밑세대가 일제 군국소년에서부터 서북청년단을 거쳐서 전쟁 때 군인을 거쳐서 진보당 사건 때 법원에 쳐들어서 빨갱이 판사 다 도하자 그랬다가 지금도 최근 몇 년 전까지도 법원에 쳐들어서 PD수첩 무죄, 미네르바 무죄, 강기관 무죄, 한명숙 무죄 나오니까 빨갱이 판사 다 도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역사 우리 슬픈 역사죠. 네, 이건 뭐냐면은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까 회의 중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 판결에서 조봉암 선생이 처형당하죠. 양명사는 아니 자기는 살려줄 줄 알았는데 자기도 같이 사형 판결 떨어집니다.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또 저거 또 사제를 빠뜨렸네요. 자 조봉암이 59년 7월 31일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60년 3.15 부정선거로 가는 건데요. 3.15 부정선거 어떻게 됐냐면은 야당 후보가 또 죽었어요. 조병옥 박사가. 근데 그분은 뭐 신익희는 뭐 독살당했다 그런 의혹이라고 했지만 조병옥 선생은 이제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심장병이 있어서 그 수술받으러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수술 잘 받았고 회복되고 있고 기자들이 찾아가서 기자들하고 하하호호 뭐 그 농담도 하고 아 이게 뭐 이제 돌아서 선거 잘 치러야죠. 그리고 아이 여러분 나 좀 산포 좀 갔다 올게 하고 산포 걸어나가다 푹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저 정말 그 병사를 한 건데 근데 우리 선거사가 참 기막히죠. 이승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네. 죽거나 죽이거나 안 죽으면 죽이거나 뭐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선거가 그러니까 1960년 4.19가 일어나기 직전 3.15 선거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대통령 선거는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승만하고 조명옥 딱 두 사람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번 뭐 할 필요도 없이 이승만이 무투표 뭐 당선이 됐고 부통령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그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승만이 더 나이 네 살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거보다는 기를 쓰고 이기붕이를 당선시켜야 한다. 이제 그렇게 돼서 부정선거를 자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발표했어요. 문서를 입수해서 경찰 및 공무원에 지정된 부정선거 방법이 아주 다채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현장에서 이렇게 물표를 그냥 집어넣는 거를 또 적발을 해갖고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X가 물표를 집어넣는 거고 그걸 그 참관인이 붙잡은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데서 난리가 났고 뭐 아까 사진을 보던 이게 3인 1조, 5인 1조 뭐 그렇게 가서 그 짝지어서 가는 겁니다. 경찰관이 환표, 표도 투표한 수송 중에 표를 바꿔치겠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때문에. 왜냐면은, 아, 요새 안 해. 그런 것보다도 아예 의혹의 소지를 없애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누구 항상, 국민의 상당수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 대통령이 돼서도 어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뭘까요? 부정이다 하고, 적발 고발했다가 잔뜩 두들겨 맞은 민주시민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건 뭐 이렇게. 그래도 이거는 약과죠.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정선거 규탄 대문을 하는데 경찰이 총 들고 나오고 특히 마산에서. 마산에서 아주 세게 벌어졌죠. 이건 그러니까 마산에 야당 의원이었다가 자유당 쪽으로 넘어간 사람 집이 이제 이렇게 좀 입혀집니다. 실가 있었던 거기 근데 이제 가서 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아 그 시위에는 빨갱이들이 작동했다. 남로당 잔전설이 됐다. 뭐 그래서 전 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자 이게 그러니까 4.19가요. 이승만은 물러가라고 나온 거는 거의 끝판에 아주 조금 남았고 처음에는 전 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즉 부정선거 규탄이었습니다. 그사고가 이제 그 도서님은 3월 15일 날 이 젊은이가 이 학생이 그 흉도째 김주열이라고 마산에서 원래는 남원 학생인데 그때만 해도 영구남면의 지역감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원에서 마산으로 유학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4월 학기였기 때문에 친구가 그저 중학교는 졸업하고 마산 선거 입학 허가는 받았지 합격은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입학을 본업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총에 맞아 희생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기막힌 사진이에요. 네, 시간이 없지만 요 얘기는 좀 해야죠. 이 사진을 부산일보 기자가 찍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가 찍었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오니까 얼른 카메라 감추고 신문사도 돌아갔습니다. 신문사도 돌아갔더니 근데 이걸 신문사에서 꺼내놓으니까 난리가 났죠. 야, 이거 보도해, 이걸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거 보도하면 우리 신문사 문 닫는다. 그때 문 닫는다는 게 괜히 겁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향신문, 당시에 발행국수 그 합의를 다투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잖아요. 그거 얼마 안 지나서 보니까, 야, 이거 신문사에서 이거 냈다가 우리 폐간당한다, 겁먹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이 무슨 얘기야? 언론이라도 있는 걸 보도해야지. 하고 그 발단을 해서 이거 다 보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던 양반인데 자기 그 공장, 회사, 그 비단장사를 크게 해서 섬유재벌인데, 비단재벌인데 공장 트럭을 다 가동시켜서 인쇄공장 풀로 돌려갖고 이 신문을 수만 분을 찍어서 부산마산에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회부가 번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화선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이 사진을 또 수십 장을 찍어서 서울로 보내서 서울의 각 신문사에서 다 보도하게 했고요. 이게 4.19가 도와섰는데 그때 부산의 어떤 군인이 혁명이 어떻게 번져나가는가를 본 거죠.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었던 방문하는 군인. 그 놈이 그 저 몇 달 후 1년쯤 지난 다음에 탈영해졌나요? 탱크 몰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른바 이 신문사를 그래서 신문사와 방송국. 방송국이 또 3.19 부정선거를 생중계했던 거예요. 아, 이거 아프리카 TV, 칼라 TV하고는 다른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상업방송으로 제일 큰 부산 MBC가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생방송을 한 거예요. 생중계를. 그랬더니 그게 바로 생중계 시작한 지 5분 만에 NHK가 받아서 전 세계로 전파를 쏜 거고, 이게 4.19가 그 번져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부산문화방송과 부산일보. 그걸 뺏은 게 5.16 장학회입니다. 지금 정수 장학회도 이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뜨는 이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그때 정수 장학회 일기생으로 받은 사람들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다한퇴했을까요? 대개 은퇴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직도 현역에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김기춘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어떤 자식이 김주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놈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아,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박종표라는 마산경찰서 경비주임이 김주열에게 출퇴근을 정면에서 직사했고, 그 시신을 유기했단 말이에요. 아, 나쁜 놈이죠. 이 나쁜 놈이 뭐로 놈일까요?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았어요. 어떤 놈이냐? 반민특위에 잡혀왔던 악질홍병이에요. 악질홍병 아래인기인데, 반민특위가 위험에 들고 난다면 무죄도 풀려났어요. 이놈입니다, 이놈. 그래서 그때 재판받는 이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이게 참 기막히죠. 어떤, 제가 만약에 문학상 심사위원인데, 누가 소설을 이렇게 썼으면 제가 뭐라고 평을 했을까요? 뜻은 알겠는데, 너무 자기적이다. 자기적이지. 어떻게 우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고발하겠다는 그 뜻은 알겠지만, 이거 아, 너무 자기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그럼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역시 좀 뭐 수개표 그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 이 바로 이 공안 세력들 뿌리 뽑는 거. 그 공안 세력들 적어도 우리가 감옥에 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아시죠? 제가 오늘 잊어버리고 그 이 제가 하는 그 사업의 후원 원석을 그 안 갖고 왔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누가 갖고 올지. 그 나중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여기 그 수개표 그 우리 국민운동 이거 처음 출발하는 날이니까,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수개표 가입하실 거죠? 네. 네. 하실, 네. 그런 걸 여력이 있으면 이 사업도 후원해 주십시오. 예. 아니, 나쁜 놈들 꼭 그 이름 적어서 역사에 남기려고 합니다. 이거 고문했던 놈들, 중앙정보부 보안사, 대공분실, 치안본부, 그 대공분실, 그리고 공안검사, 정치판사. 지금 여기서도 그 정치판사들이 다 쥐고 늘어지고, 그 뭐 심리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의 그 자들, 그리고 악질 언론인들, 이름 적어서 역사에 꼭 반드시 남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최인규 그 재판받는 거고, 부정선거만 뭐 이게 이제 삼성계엄으로 가는 거, 그런 길입니다. 6.8 부정선거, 그러니까 우리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죠.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요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터진 사건이 동백육 사건입니다. 동백육 사건이 바로 이때 요거 갖고 시끌시끌할 때 그 터졌어요. 이 부정선거는 왜 했습니까? 이걸 해서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얻어야만 삼성계원이 가능하잖아요. 이때 이 부정선거 할 때는 그때 거기까지는 못 내다봤던 것 같은데, 야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계원은 전격 통과, 경향신문은 전격 통과라고 했는데, 동아일보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통과단, 정식 통과단 명칭을 쓰기 싫어서 처리, 변칙 처리, 그렇게 제목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요게, 그러니까 저, 바로 욕실 건너 태평로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죠. 서울시의회 건너편 쪽에 국회 발광이 있었는데, 거기서 변칙으로 재선별관에서 처리됩니다. 요거는 또 뭐냐면은, 우리 이제 군대에서 투표할 때, 부전자 투표. 기본이 어때요? 60만 표 따고 들어가요. 네? 60만 표 기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90만 표 졌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30년 빚진 거죠. 그것도 부정의 결과. 온갖 부정의 결과 30년 빚진 거예요. 이거 투표할 때, 얘기들 들어보면 별 명칭이 다 있었죠. 이렇게 낙관지 해놓고, 위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찍는 거. 위에서 아예 그냥 그 낙관지에 보고 있었다는 데도 있고, 뭐, 저만 해도, 저도 민정단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선거 때 어떻게 딱 이등병인데 휴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휴가를 가 있는 사이에 부재자 투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인사, 와서, 야, 네 건 내가 찍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지문 중이 본 부재자 투표에 부정에 대해서 고발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부재자 투표가 조금 낮아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삼성기원이 되고 그 선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하게 되는데, 김대중은 참 그, 생략하죠. 이거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장면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 유진호 박사가 당수로서 차기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이분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 바람에.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60년도에는 후보가 죽었고, 그 다음에 71년 선거를 앞두고는 또 그 야당 총재가 병으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럴 때, 이제, 김영삼이가 치고 나온 겁니다. 40대 기수가. 그랬더니 유진산이 구상 유치. 아직도 적빛이네, 나는 것들이. 근데 그렇게 했지만,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젊은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윤보선이 나왔는데, 윤보선 대통령 집이 안국통 그 정석도성을 가는데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안국통 노태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건 뭐 대궐이죠. 대궐 같은 집이 쫙 있는데, 서울의 엄청난 명문 보수, 명문 양반이고, 67년 선거 때는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고, 근데 박정희는 50대 초반이고, 그래서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늙고 노세한 야당 후보와 젊고 박력인, 그리고 서민적. 박정희는 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난한 농민 아들로 태어나. 그리고 농촌에 가면은, 촌노들하고 같이 막걸리도 한 사발 먹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선거에서 져버린 거죠. 야, 그래서 야당이 오히려 더 적게 나가야 한다. 그래서 40대 기수를 냈고, 40대 기수님이 먹힐 수 있었던 건, 위기 질서가 엄격한 카톨릭에서 김선 추기경 40대인데 추기경으로 모셨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40대 기수, 네. 40대 기수에서 김영삼이가 제일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이는 1차 투표에서 김영삼이 1등은 하고 과반수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2차 투표에서는 자기가 1등 할 것이다. 그리고 연습하고 있는 사이에 김대중은 밑바닥을 뛰면서 표를 모아갖고 거기서 역전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 친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중경제론이라는 건 박현채 선생이 쓴 아주 그 당시로서 파격적이고 진보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건 예비군 폐지입니다. 아, 예비군이 제일 전과자 많이 만들었거든요. 참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예비군 폐지 갖고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당신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는 예비군 폐지에 폐지도 못 거두죠. 왜? 군부의 반발이 두렵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업적도 높였지만 군부를 손을 못 댔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되면 수류탄 들고 청와대 돌진하겠다는 열혈 청년 장교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시절을 했고, 그 청년 장교들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지금 대장급이 돼서 전작권 또 다시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전작권이 없는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아세요? 역사에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꼭 없었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어디가 그랬냐? 만주군이 없었습니다. 만주군이 관동군 밑에서 딱까지 그 구조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 만주군 출신들이 그래서 출산하는 거예요. 일본군 출신들은 자기가 대장이라고, 자기네가 생계 최고라고 뻣뻣하니까 미국 놈들이 보기에 저것들 전설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저한테 목만 뻣뻣하다. 그래서 백선엽이 정률범이 같이 만주군 출신들은 관동군 잘못이었잖아요. 이거 잘못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치질 환자 있으니까 백선엽이 정률범이가 선둘 선셋에 이마에다가 별 세 개 네 개 달고서 뭐 삼군 총사령관 연합참모총장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게 다 그 사실은 연락장교 단장이죠. 자, 그 만주국 출신이었던 박정희도 제가 조금 전에 그 글 써서 한겨레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희도 작전지휘권 환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작전지휘권 환수 문제가 저 광주 이후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군 월남 갔죠? 작전지휘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국군 안방에서도 작전지휘권 없잖아요. 그런데 월남에서 있었습니다. 왜? 월남에서 미군이 가서 전쟁을 대신 치러주고 있었지만 베트남군이 작전지휘권을 미군한테 안 넘겼거든요. 한국군만 작전지휘권 갖고 미군한테 넘기면 그야말로 세계의 용병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작전지휘권을 넘기고 광복군은 어땠습니까? 중국 땅에서 만들어졌는데 작전지휘권이 있었어요.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작전지휘권 미군한테 내주고 한국전쟁 때는 뭐 워낙 급하니까 내줬다고 칩시다. 근데 60년이 지나도 그렇게 쓰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들이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자들이 국정원 장 앞에서 또 부정선거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렇게 이제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선거할 때 박정희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죠.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 못 시키면 박정희가 충통제할 것이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후끈다워서 한 얘기가 김대중이가 요구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다시는 여러분께 나를 찍어달라고 부정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웃어있어요. 박정희가 그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대사는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대통령 선거는요, 부정선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부정선거 안 하고 박정희가 99.9%를 얻었습니다. 왜 99.9%냐? 아까 여러분 신익희 봤죠? 그 포스터에. 신익희 어떻게 썼어요? 희 이렇게 썼죠? 그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체육관 나서 대통령 뽑을 때 지금처럼 도장 찍는 게 아니고 후보 이름을 직접 손으로 써놓게 했습니다. 한문으로 쓴 사람들은 자기에 맞게 썼는데 한글로 쓴 사람들 중에 박정희 이렇게 쓴 사람이 그게 한 두세 표가 나와서 그래서 99.9%. 그래서 그거 나왔더니 100%다. 그래서 화백제도 한국적 민주주의다. 뭐 그렇게 이제 끄던 거죠. 선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밤낮 터지는 게 뭐야? 간첩 사건이에요. 서승선식 형제 간첩단 사건인데 서승선사 얼굴이 왜 이럴까요? 이게 박정희가 그때 보안사가 김대중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분신을 한 겁니다. 아주 기막힌 거죠. 87년 선거가 됐는데 그 선거에서 양김이 분열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300만씩 뭐 있지. 이건 노태우가 뽑은 거고. 자, 그러고 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졌죠? 네. 증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그 아까 이제 구호구청 투쟁, 그 200만 표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정선거 감시 그 단이 있었고요. 여러 단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구호구청 투쟁, 아까 그, 저, 이영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호구청 상황입니다. 여기도 투표함을 가려고 한다 보니까 조건이 없는 투표함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고, 밟고 있고.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져보니까, 아니, 이거 뭐, 그, 선거인플루 무더기도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저, 창고에서 왜 이게 나왔냐. 이게 부정선거 전세에서 미리 찍어 놓은 거 아니냐. 그 의혹을 제기한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사님을 하고, 비슷한 대회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농성이 벌어졌는데 그 농성에서 수정의 근본은 제가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김병곤 그 선배라고 그
긴급조치 때 거기서 사용구형을 받으니까 영범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똥별들 그냥 놀래켰던 그 분입니다. 그분이 감옥 살고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다시 그 거기 현장에서 그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제 거기서 부청장 다른 간부들은 내보내고 그 현장에 이제 정말 꼭 남을 사람들과 대중들 남겨갖고 이제 그 투쟁을 하다가 감옥 이제 투옥이 다시 됐고 그 옥중에서 위험이 그 발병해서 뭐 전 불행이 돌아가셨고 그 올 초에 저 그 부인인 박문숙 그 선배도 또 세상을 떴습니다. 뭐 이게 쌍용체에서만 보던 장면이 여기서도 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떨어졌죠. 야몬트라고 서울대 경영대 다니던 그 친구가 떨어져서 그 하반신 마비가 이렇게 처절하게 집결했고 그리고 야몬트 그 지금까지 봉인돼서 투표함이 있대요. 이거는 이제 그 연기군수 92년도 선거 때 또 방권 선거 등거에 대해서 그 한 누구죠? 네, 그분 그 저 연기군수 자, 뭐 이게 이제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기서 출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국 전쟁 때 민간인 학살이 심하게 있었던 경산 코발트 광산입니다.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뼈동굴이라고 해서 여기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거기 그 한 3,000명 이상, 4,000명 가까이 학살당한 그 현장이고, 거기에 그냥 유골이 지금도 3,000부 이상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이 오면 그곳을 그냥 국립묘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묘지가 꼭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만 해야 합니까? 국가가 잘못 죽인 피해자들도 마땅히 국립묘지에 그 모셔줘야죠. 저분들을 지정하는 것보다 저곳에서 그냥 국립묘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슴 아픈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궁 속인데 그것도 어떻게 빛이 조금 있는 그 입구에 있는지 거기서 그 싹이 돋았네요. 저는 젖싹이 한국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현대사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80년대에 저는 뭐 광주의 충격 속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때 그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이제 현대사 책도 없고요. 논문도 없고요. 뭐 자료 도서관에 있어도 안 보여줄 테니까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옛날 얘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이제 뭐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대답이 되게 비슷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고 우리 같은 축전인만 남았어. 고은 선생 시에는 이런 게 있죠. 미안하다. 나 같은 게 살아서 올장 장터에서 국밥을 담는다. 대상도 국밥 드시다가 울컥하셨나 봐요. 영국 기자는 그 무렵에 한국전쟁 그 50년대 초반 그때 한국을 취재하고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먼저 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죽고 전쟁이 끝나고 17년이 되지 않아서 4.19가 터진 겁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한도가 터졌어요. 어른들 다 죽었잖아요. 누가 했어요? 애들이 나왔어요. 4.19는 중고생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4.19가 왜 위대하냐? 여러분 우리가 한국전쟁이 53년에 끝났다는 거 다 알아요. 4.19가 60년에 일어났다는 거 좋았던 점은 딱 마지막 3년이 주접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김대중 대통령 된 것도요,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터졌고, 그리고 DJP 연합했잖아요. DJP 연합했을 때 솔직히 저는 막 욕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그렇죠. 어떻게 JP하고 붙어먹는다. 근데 솔직히 JP하고 붙어먹지 않았으면 그때 정권교체 안 되는 겁니다. JP하고만 붙어먹어도 정권교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정권교체 못해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분의 꿈은? 인재가 500만 표 갖고 갔으니까 된 겁니다. 그리고 김현철 비리, 뭐 여러 가지 비리 다 합쳐져서 한 가지 요인만 갖고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상할 거 없는 요인이 세 가지, 네 가지 합쳐져서 우리가 겨우 38만 표가 차이 났죠. 그리고 노무현도 어때요?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DJP 연합 같은 거 안 하고 대통령 아들 비리, 오히려 우리 쪽에 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몇만 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요번에 표체는 조금 더 낮지만 그래도 6대1로 붙어서 49대 51 가장 근접한 승부를 했습니다. 그 승부에서 어때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대표 부정 이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의혹 가득합니다. 근데 정말로 민주당이 한심한 어떤 건 전 그거예요. 이걸 묵은 놓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였습니까? 사전투표제. 아니, 사전투표제에 대한 감시, 감독 같은 게 너무나 부술했어요.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서해상하고 이상호, 고발뉴스 팀에서 밤에 투표소 어디 가서 보니까, 그냥 잠옷 받아보고, 혼자 나가고, 투표함 여기 있는데요, 뭐 하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술한 걸로 그걸로 한 10여 퍼센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그렇게 아니하게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민중들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빨리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49%에서 더 그것을 우리가 51%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선거에 대한 감시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대한 감시 없이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전자개표 문제, 그 다음에 대한 그 의혹. 저도 제가 이쪽을 잘 모릅니다만 컴퓨터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거는 전자개표도 그거 합산시키는 거, 수개표에서 다 진짜로 실제 그거 점검해서 확산하는 거 아니면은 그걸 계산기로서 도 아니고 그거 하는 건 또 그러면 누가 어디서 살짝 하나만 건드려도 잡아낼 수가 없이 저렇게 된다 뭐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참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거를 다시 치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우리는 반드시 수개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기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시대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운동을 아까 전개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인기 없는, 아주 관심 없는 주제다. 사실은 이런 운동을 대중의 관심을 이끌고 유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운동의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입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그야말로 수동을 해서 바람을 잡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실제 입법 청원을 하고 청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길이 먼다고 생각해요. 복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다음번 대선 전까지 이 법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강동원 의원께서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강동원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그 당내에서 그냥 홀로 뭐 개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기 있는 뭐 개파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의한 혼자서 부근부근도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야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도대체 왜 관심을 안 갑니까? 이런 의문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고 그들이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주변의 시민운동 내지는 이런 운동이 정리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방안을 사실은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일의 내용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리플레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쟁쟁한 변동대표들과 자문위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일들은 실행하는 소수의 운영인들이 해야 돼요. 운영인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이 운영인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뛰어야 되고 이 발바닥으로 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어떻게 힘을 보태는 것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먼저 구하는 곳으로 이야기를 좀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운전위원들이 알아서 하라 뭐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 제가 네 마이크. 네 저는 그 지금 명단에 그 공동 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는데 강철구입니다. 그 이화여대 사업과 있었고 재작년에 그만뒀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요 단체 이전에 민본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자문위원으로 끼어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공동대표로 넣어주시니까 좀 승격을 시켜줬네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보니까 공동대표들이 전부 대단하신 분이라서 저는 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하튼 이름은 낑겨 놓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기본적인 절차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본질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우리는 지난번에 그 국가 권력들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어요. 특히 그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같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개표 절차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특히 그 이 컴퓨터를 이용한 집회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 문제 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개표로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민본 운동에서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자문위원이라고 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기여를 한 바는 없어요. 사실 뭐 바빠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처음부터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기여는 할 수 없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이건 사실 그 야당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론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가장 큰 건 아마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재인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당사자인데 그냥 묵살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인정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에서 그거 갖고 문제 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 그것이 지금의 이런 그 어려운 상황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론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면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일으켜야 되느냐
이 개표 부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뭐 한영수 씨 같은 분이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좀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점에서 좀 객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민본에서 그 노력을 좀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여론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좀 부당하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그래야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중 여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편에서는 정말 이것이 부당하다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하나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 저 이 단체의 지금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지금 운영위원장이 이제 새로 세 분이 이제 되셔서 아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지난번에 민본의 과정을 보면은, 저는 뭐 자문위원장이 것이 뭐 별 할 일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갖고 이제 서로 소통을 했는데, 뭐 운영위원이라든가 그 핵심적인 그 일꾼들이, 그런데 중간에 이제 가다 보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뭐 좀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시청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번 운영위원 자문이 한번 모이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또 바꿔서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본이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응?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이 이제 그렇게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수개표 운동의 중요한 분들이 민본에 또 운영연대를 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지역 운영위원장님하고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이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끌려 나갈 건가 하는 것과도 관련해서도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잠깐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시간이 좀 적중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분이 발언을 조금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여기 이제 공동대표가 있고 자문위원이 있는데, 사실 공동대표는 급수가 높고 뭐 자문위원은 급수가 낮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준비를 할 때 나이가 많이 드신 분, 또 특히 이런 나이 드신 분은 공동대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조직을 꾸릴 때 이 조직의 성격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들 각자들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회적인 전형 인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계신 분, 예를 들면 기독교, 불교, 뭐 기타 이런 하시는 분들이
아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문위원도 뭐 누임을 가릴 겁니다. 공동대표도 더 많은 분이 이렇게 아마 저희들이 추대될 계획이고 또 좋은 분의 추천을 바라죠. 아마 공동대표를 저는 100명, 200명, 300명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명씩 아예 탁해서 국회의원 한 명씩 책임지고 붙잡고 이분을 설득해라 라고 해서 그야말로 거대한 압력단체가 되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의 노임도 갖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문위원 역시 자문위원 회의 모임을 다시 끌어서 그들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국회 청원을 해서 국회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도 함께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쨌건 투표소 개표 입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사실은 듣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투표소 개표 입법 운동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사람들을 만나보면 문제제기를 합니다. 네. 아, 투표소 개표 안 해도 잘 되고 있는데 뭘 하자고 한다 그러냐. 네? 아, 지금 수개표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3척 같은 데에서는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한 2만 6천 표 정도인데 2만 6천 표를 전부 수개표로 해가지고 2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만에 거의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전자개표기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고도 공정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정보나 소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하시고요. 민본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내용이 모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추후에 이 부분의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은 더 개별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아니, 마이크. 마이크 쓰는 사람. 이 무슨 마이크 안 들어가죠? 안녕하십니까. 부대변인 여론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그, 저희가 공청회니까요. 투표소에서 수개표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13,500개가 넘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선거구가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미 다 논의가 됐던 부분이지만 각 중앙 조직과 똑같은 지방 조직들을 저희가 지금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들에 계신 많은 단체들하고 연대를 해서요. 아까 저희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숯골이나 아니면은 뭐 좌빨이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저기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수나 진보나 다 어울을 수 있는 어차피 이 부분은 2002년부터 2007년에 또 저희가 입법됐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국회는 상층부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국회를 압박하는 것, 지난번에 강동원 의원께서 얘기하신 건 나 혼자 발의를 하자는 건 아니다. 10명을 내가 모을 테니 10명이 발의를 해서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건 상층부의 저희 고문님들이나 하시는 거고 저희는 국민과 언론과 여론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직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요. 여기 와주신 분들이 다 십시일반 뜻을 모으셔서 각 지방조직, 각 선거구마다의 지방조직을 갖출 수 있다면 가장 빨리 움직일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공청회와 그 다음에 교육, 사실은 저희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듣지를 못해서입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교육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런 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만 저희가 주장할 수 있고 알릴 수만 있다 그래도 이 운동은 저는 성공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 2017년까지 성공할 것이냐 1년 안이 아니라 6개월 안에라도 저희는 이 조직이 확산되고
언론에 초점을 끌어올 수만 있다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의 걸 가져온다는 건 민감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만 다뤄주신다면 저희가 성공하는 데 한 발 더 나가는 거고요. 국민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데 한 발 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조직화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교육입니다. 제가 아까 뭐 무슨 말씀입니다. 네, 나 마이크를 써야. 네. 예, 네, 분위기가 되게 무겁네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많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신 다음에 전자개표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 제가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그 한번 올렸었는데 딱 5일 만에 조회수가 20만을 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동영상이 있고 또 하나 유튜브 영상이 뭐가 있냐면 박원순 미분류. 이렇게 치면 지난 6.4 지방선거 때 박원순 표가 미분류 표로 몰표로 들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설명을 장황하게 들을 국민들이 별로 없고 그 박원순 미분류 동영상 같은 경우 딱 15초짜리 영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자개표기는 1분짜리 영상입니다. 그리고 뭐 중도 보수, 좌우를 가리지 않고자 하신다면 전자개표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거기다가 뭐 한나라당 세미나 이런 거 안 쓰고요. 제가 우스개로 종근당, 황당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알리시기만 하면 되게 간단할 텐데 이 영상을 보면 누구든지 이 전자개표기 문제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영상으로 또 어떻게 수집하게 됐느냐. 수집한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올 때 그 선거소송인단이라고 나왔잖아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사실. 제가 최초에 만들었고 지금은 하고 있진 않지만, 그 다음에 소송인단 2,000명을 모집하고 그 2,000명의 도장을 찍는 작업. 그거 다 제가 주도해서 했던 겁니다. 되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뭐 어디든지 제가 원본 소스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 뭐 조직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할 부분은 같지는 않고요. 예, 그것만 올려가지고 트위터를 해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보고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자. 30만부터 네, 의견 듣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좋은 예, 예 말씀 주시죠. 아, 예. 제가 강남을 때부터 부정선거 그 아시죠? 그 투표함을 제대로 공인도 안 하고 그러는 것을 생방송을 하면서 그 다음날 선관위 묻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힘든 싸움을 2년 넘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이전에도 현장 방송하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정치적인 생각으로 좌우를 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걸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개입들이 굉장히 많이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그러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표소 수개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궁극의 목적은 우리가 선거제도 바로 세우고 그거의 하나로 저는 지금 선거소송인단에서 선거소송을 굉장히 이기던 지던 이것이 정당한 것이고 국민의 주권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은 이런 것들이라는 걸 계속 외치고 다닐 것인데요. 이 수개표 이거를 함에 있어서 아까 좌파 우파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불어서 정치적인 생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이거 전자개표기 문제 되게 힘듭니다.
정말 힘드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방법론 쪽으로도 전자개표기 없애고 이런 얘기가 조금 줄어들으면서 이제 수개표 입법운동으로 많이 가는데 궁극에는 전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조작이 가능한 거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오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뭐냐면 투표소 개표를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해서 잘못하면 저쪽에서 더 부정세력들 부정선거를 하고 아직도 환원구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 뿌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궁극에는 투표소 수개표를 자기네들이 거신 것 마냥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고 정치인들이 바꿔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치인들의 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들이 많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 한 가지랑 두 번째는 홍보인데 아까 그 영상도 얘기하시고 하셨지만 그런 짤막한 영상 가지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인터넷으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하면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언론도 얘기하셨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봤고 언론사도 메일도 많이 보내보고 진짜 많이 해봤는데요. 그것들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현장에서 많이 나가서 뭐 집회를 하거나 많은 그런 홍보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힘들지만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저는 정치적인 생각들이 이 수개표 운동본부를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래서 그것들이 이해를 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 이것만 하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선거세도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입법은 정치인들이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얻은 결론은 국민이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바꾸는 방향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느끼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들이 상당수가 투표 거부를 하는 다시 말하면 야 해봐야 뭐하냐 너무 어차피 할 거냐 이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사실 위기감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한 말씀.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두는 가장 무서운 감옥은 바로 자기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한 투표가 저렇게 죽는구나 저 손벌림이 넘어가는구나 한 것을 직접 마음속으로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 CD 한 장요 원가가 한 500원밖에 안 납니다. 그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아 저렇게 표정질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찍어요. 연극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500원짜리 CD에다 실어서 그것을 무상으로 대학가에서 이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아주머니들한테도 모이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경로당에도 그러다 이걸 뿌리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건 뭐인데 표가 도둑만다는데 정말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걸 한 번씩 집에서 딱 보면은 정말 기절 초풍할 일로 아, 내가 이렇게 헛세상을 살았구나. 이거 정말 이러네. 그럼 국회 압박 우리가 안 못합니다. 왜? 자기들의 표가 표에 영향이 없는 한 국회의원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자기가 재선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의식이 바뀌고 있으면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아 이걸 내가 반대했다가 나는 이 다음에 틀림없이 낙선되는구나. 이렇게 국민이 알고 있는데 명명백백한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 들겠는가. 그래서 네, 이 일을 성공하려면요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실제 기계 앞에서 표가 어떻게 죽는지 그 현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그걸 만들어서 그걸 갖다 CD에 넣어서 배포합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 국회에서 아마 이 시연을 했던 것으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2,000표를 돌렸는데요. 2,000표 돌렸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게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런데 16,000표를 속초에서 원전 반대 투표를 해서 그게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세계 투표가 결코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우리의 부조리한 선거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7년도 뿐만 아니고 숱한 지난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민중이 나서서 모든 걸 바꿨어요. 그런 역사를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낸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뭐 한 말씀만 할까요? 네, 네. 시간이 우리한테 딱 아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뺏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기에서 하신 말씀들이 투표소 수개표에 부정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이 안에 없으실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공중파 방송인 이런 거 전부 다 뺏겼어요. 신문도 그렇고 오히려 회방하는 세력이 더 많거든요. 우리보다. 그리고 트윈스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전철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런 거 보는 사람 없어요. 게임 같은 것만 보고 있지. 예, 이런 거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 눈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문성근이 주장하던 그 백만 밀란이라는 것도 정말 그 추운 데 가서 그 사인을 받고 이렇게 앱 썼는데 뭐 13만인가 이러니까 다 잃었다고 글이 들어갔는데 사기당했죠. 나도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가 입법하기 전에 끝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사기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고 국민들이 알리려면 우리가 그 세월호 리본처럼 우리도 투표소 수개표 이거를 어디에 차이든 어디든 해가지고 유행을 시켜야 돼요. 유행을. 그렇게 하면서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알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알려고 생각할 때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번 출범은 그렇게 해서 전 국민들 앞에 모르는 국민들한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른 사람 의견 금방 예 말씀합니다. 예. 그 자문위원으로 제가 돼 있는데요. 윤재만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그 수개표 그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투표 현장에서 개표를 해야 된다는 것 가능성은 맞고요. 그다음에 전자개표에 대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고, 또 계속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자 뭐, 에? 저쪽도 부정했고 이쪽도 부정했고 이렇게 하자 열기가 떨어져 버렸고요. 식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해창 씨가, 이해창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는 전자개표 부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저 자신이 그냥 열기가 식어버렸더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양비론인데, 이쪽도 잘못됐고 저쪽 잘못됐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비론 쪽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선거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비론이 아니고 원칙이 건데, 원칙을 관통시키고 관철시키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은 우리가 이제 공동대표를 이렇게 추대를 할 때도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여기 목사님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예를 들면 윤리위원장 했던 분도 초청을 했고, 그래서 그분도 아 이거 참 원칙적으로 옳다 이렇게 해서 공동대표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그 우리 송 박사가 보였지만, 진보와 보수, 뭐 꼴보수든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위험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뭐 저 지금 현재 박근혜 들어와가지고 제가 511인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저 광화문 가면 18대 대선 원천 속행하라고 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쯤은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저 수개표보다 대표들한테 국회의원을 상대하라 이런 말씀을 넣었던 발언자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 의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우리가 들고 있으면 정치인 놈들 거기서 단식음도 한 놈도 안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 말을 들어주냐가 문제. 안 들어줍니다, 이 개같은 놈들이. 돈에 욕심 나가지고. 그런데 내가 부르짖고 싶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 살 길은, 우리가 정의를 교하는 길, 우리나라 살리는 길은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바로 이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그 행동에 단결을 안 해줘요. 아, 정당하게 우리가 들고 앉았는데, 아, 경찰들도 보면 도망가고 모두가 그것을 외면하고 가는데, 우리가 진흙 속에서 장미를 구하는 길이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길이 지금 현재 얘들한테 말로는 의원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간의원 하나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 놈들이 코도 개도 안 껴요. 그놈들이 입법해줘. 난 절대 안 해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들고 서서 갔다가 역마다 1인 시위를 하고 또 따라서 그렇고 하는 행동을 옮겨야지 여기서 국회의원 찾아가요? 국회의원 그때 우리 사람들을 봐? 안 봐. 아니 그거 아주 그 간판 앞에 무사서 보던 모든 놈들 앞에서 어째 국회의원 놈들한테 갔다가 미루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나 거기 앉아서 지금 511인데 뭐 내가 박근혜하고 싸운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렇고 앉아서 말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게는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 말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르짖습니다. 실천에 옮겨 주세요. 네. 자, 저기 한 분만 더 예, 저쪽에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미리 나오시죠.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은 필히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앞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동안에 그 수도 없는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와야 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발 지금 수거표 시민운동본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그 내부의 와해가 된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내 손가락이 됐든 내 발가락이 됐든 저해가 되는 세력이 만약에 단 한 사람 두 사람 나왔을 때 가차없이 잘라가지고 이 단체는 정말 좀 끝까지 좀 가줬으면 하는 마음. 아이고. 그 바람을 내가 들었습니다. 예, 예. 아, 정말 그, 그만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어쨌건 그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에, 정말 고맙고요. 제가 원래 옛날에는 테러리스트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에, 과격했던 사람인데 저는 겉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만은 제가 좀 붙들고 좀 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시고 그동안 우리는 오늘날 이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숱한 우리 과거의 민주열사들이 피를 뿌리고 만든 선거 민주주의인데 이걸 완성시키는 선거 제도가 사기를 당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이건 지켜야죠. 이것이 무슨 뭐 어떤 이권 싸움도 아니고 이것이 뭐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한 표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수개표를 실현시켰는데 여야가 따로 없겠죠. 그렇습니까? 다들 이분은 민주주의 얘기하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들에 반대한다면 이상한 놈이고 네. 그런 건 수상한 놈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긴 한다면 아마 국회의원들도 네. 기꺼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여러분의 힘을 모으는 선거법 도전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컬럼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기 홍보 자료도 또 만들 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나갈 거고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조직도 할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뭐야 전교조라든지 뭐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들 단체들 이거는 여야가 없거든요. 이념이 없고 남녀는 서로 없습니다. 내 주권 내 인권 지키는 거기 때문에 대표단들에게 이거 설명해주고 거기서 토론해서 지지 성명 해달라. 그리고 온라인이라도 오프라인에서도 또 서명도 받고 앞으로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지금 그 대표님들하고 공동대표님들하고 그 이제 그 실무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공동대표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문이나 자문위원님들의 모시는 분들이 전국 조직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여기 이제 올라오시게 될 겁니다. 이건 다 승인을 받아서 한 거고요. 그 적극적으로 하시든 조금 덜 적극적으로 하시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특히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임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성공하라고 나 적극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여야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공지하지 못하고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시민혁명으로 완성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